손도 작게 쉽게 하고 하세요. 아니, 일부러 곧 돌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아, 이런 거 예. 훨씬 더 아, 편하죠. 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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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급하게 갈라져가지고 막 날리면 잘안 들어가요. 또 네. 자, 이게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거막 보시면서 피그먼트라는 재료가 보통 한 만원에서 한 2만원 사이 하거든요. 걔는 이제 이걸 다 갈아 놓은 거니까. 근데 그것도 한번 사면은 그냥 평생 써요. 조금 쓰고 더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파스텔 이거 하나씩 사가지고 할 때만 잠깐 하고. 예전에 크레파스도 갈아 써봤거든요. 근데 크레파스는 너무 묽어가지고 잘안 떨어져요. 막 덩어리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파스텔이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릴 때 쓰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안 썼는데. 모형 만들면서 쓰게 되었고, 진짜. 쓰면서 막, 어우, 별게 다 있네, 이러고. 이게 또 이제 마르고 나면 색이 이걸 또, 유광으로, 유광 클리어를 칠하잖아요, 위에다가. 그럼 진짜 진흙처럼 막 그런 느낌 들고, 그렇겠네요. 무광 클리어를 뿌리면 마른 흙처럼 그러게 되고, 이게. 그래서 꾹꾹 찍어가시면서. 기발하다, 진짜. 그죠. 생각했는데. 아, 저도 모형 만들면서, 야, 이게 미술에서 쓰는 방법인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는 거 보고 이제 따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런 거 오른 사람들은 또 새로운 자기만의 기법 이런 거를 막 개발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러겠네요. 프로 모델러 근데 솔직히 말하면, 중에서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진짜. 아, 좀만 더 그래요? 부지런하면. 귀찮아서 안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해놓으면,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해서 따라 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려 하진 않고, 가서 비슷하면 이제 비싸게 하다가 약간 변형시켜서 막 자기 방식으로 하는데, 보고 있으면, 에이, 웃기래?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기도 하고, 이제. 아, 강사님이 또 그런 거 보면 좀 그렇겠다. 아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유용한 방식이다 그러면은, 어,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대단하다,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마치 그게 이제 자기 거다라고 이러면은, 우리도 웃었죠, 이렇게. 그래서, 쟤 자기 거라던데,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 왜 이러기도 하고. 그 맥스 와타나베라는 방식,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인 겁니까? 그게 원래 이제, 그라데이션을 거꾸로 준다 해서, 아, 예, 역그라데이션. 역그라데이션 기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건담에 가장 먼저 적용하셨던 분이셨으니까. 그래요? 제가 한참 그 건담 MG 만들 때, 잡지 막 합의저평이라든가 정제갑이 이런 데막 소개돼가지고. 저희 건담 칠할 땐다그 방식으로 했거든요. 외곽을 진하게 하고 안쪽을 밝게 해서. 근데 그걸 일각에서는 좀 욕하는 분도 있는데, 그왜 그런, 왜 욕을. 왜냐면 이제 웨더링에서 쓰는 방법이니까, 탱크 웨더링, 비행기 웨더링 이런 데 스킬 키트에 쓰는 방법인데, 그걸 건담으로 가져가가지고, 건담에서 맥스식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예, 뭐, 역그라데이션 기법인데, 맥스식 색칠, 맥스식 기법이라고 바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들 말한 건데, 어쨌든 건담 쪽에서 가장 먼저 하신 거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역그라데이션 기법 이렇게 말하면 단어가 워낙 힘드니까, 전 차라리 그냥 명암 색칠, 아니면 뭐 맥스식 뭐 기법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럼 그 비판하는 분들은 왜, 그 뭐지, 뭐, 그 맥스 와타나베 때문에 뭐몇년 후퇴했다,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왜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까? 겁먹든 거예요. 아, 예, 겁먹들어서? 겁먹들어서 이제 자기만이 제일 잘 만들고 남한이 대단해야 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 그러면 네 방식이고 네한 거니까 네 방식대로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 아 누구누구님만큼 만들어야지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해요, 이게. 그거 듣고 있으면 우습죠.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이 잘하셔야 할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먼저 했으니까 인정을 해드리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우리가 뭐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또 거기다 명칭을 또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일본인 그분은 아예 회사가 있죠? 뭐 지금 맥스 팩토리인가 뭔가? 그거 저기 맥스 팩토리도 하시고 구스마일도 하고 있고 이제 모형 회사를 아, 만든 거니까. 구스마일. 그렇죠, 그걸 만들어낸 거죠 이제 스스로. 처음 잡지사 필진이셨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꽤 나이 되셨겠네. 그렇죠. 저희보다 한 10살인가 8살인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한 60, 70대. 거의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참 이제 건담을 할 때가 한 2, 30대였으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 그때쯤이었거든요. 금방 가요. 시간이 처음엔 젊은 분이셨는데 어느새 흰머리가 잔뜩 나셔갖고 막